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오늘은 저처럼 핸드폰으로 영상 촬영을 많이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사실 완전 듣보잡입니다. 그렇지만 가격도 저렴하고 제품 이미지를 봤을 때 별로 나쁜 것 같지 않아서 제품을 테스트하는 마음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과연 어떤 제품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고가의 장비를 구매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꽤 괜찮은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더한다면 괜찮은 조명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핸드폰 촬영의 단점은 거리가 멀어지면 목소리 녹음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건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이폰 전용 무선 마이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품 디자인부터 먼저 살펴보면 약간 에어팟 느낌이 납니다. 에어팟과 굉장히 흡사하게 되어 있는데요. 케이스에 마이크와 송신기를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제품을 넣어두면 자동 충전됩니다. 개별로 충전이 가능하지만 케이스에 넣어서 충전하면 두 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충전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하죠. 충전 시간은 대략 50분 정도 걸리고 풀충전이 된 상태에서는 최대 7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이크의 방향 지향성은 따로 없고 360도 모든 방향에서 나는 소리가 녹음됩니다. 노이즈 감소 기능도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사용해보면 노이즈 감소가 아주 조금 느껴집니다. 가능한 소음이 없는 곳에서 촬영을 하는 게 좋죠. 저렴한 마이크를 사용하다 보면 마이크 자체에서 미세한 소음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다행히 그런 소음은 없습니다. 연결 방법은 정말 너무 쉽습니다. 블루투스 설정 및 기타 설정 이런 건 전혀 필요 없고요. 송신기를 핸드폰 충전 단자에 끼우고 마이크 전원을 켜면 바로 연결됩니다. 송신기를 제대로 끼우지 않으면 마이크 LED 불빛이 계속 깜빡이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송신기를 빼서 제대로 다시 꾹 눌러서 결합해 주면 됩니다. 마이크에 초록색 LED 불빛이 켜져 있다면 제대로 연결됐다는 뜻입니다. 마이크 뒤쪽을 보면 집게 부분이 보이는데요. 옷깃에 마이크를 끼워서 사용하면 됩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데드캣이라고 하죠. 바람 소리를 잡아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환경에서는 바람 소리가 아주 그냥 제대로 다 들어가게 되죠. 송신기를 보면 그냥 단순한 플라스틱 조각처럼 보여서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될까 싶은데요. 상당히 먼 거리에서도 녹음이 제대로 됩니다. 이 제품의 최대 사용 거리는 20m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 거리까지 목소리가 녹음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리가 풍성하고 따뜻하게 들리지만 마이크를 사용하면 소리가 조금 날카롭고 뭉개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마이크를 사용하면 소리가 조금 날카롭고 단조로워지는 느낌이 있지만 유튜브 소스로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제품은 사실 별 기대 없이 구매를 했는데 와, 이렇게 좋을지 몰랐네요.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낀 건 가성비가 진짜 좋다는 겁니다. 소리가 조금 날카롭고 뭉개지긴 하지만 영상 소스로 사용할 때 사용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할 수 있죠. 이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이면 진짜 괜찮지 않나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 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 예. 됐어.
그렇죠.